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미스다 VJ는 일본의 남유 씨. 자 남유 씨가 나온 걸로 봐서는 오늘 소개할 국가가 일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으흠. 일본도 G20 참가국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일본이랑 가까운데도 아직 모르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으흠. 오늘은 제 친구를 더해서 새로운 일본을 만나보시죠. 유카타네요. 축제 같은 거 할 때 이거 입고 여자들은 이런 거 입고 남자들은 더 어두운 색깔 그리고 처음 또 다른 걸 입어요. 아 유카타. 아,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기모노가 좀 더 다른 건가요? 배워보시지 않은 분들은 못 입을 거예요. 아 어렵군요 입기가. 일본은 이거 어때요? 일본에 많이 입는 건데. 네. 이거 사실 입으면 여기 폐를 많이 압박하기 때문에 사실 여자들이 많이 힘들어요. 한국에서도 사실 일본 간판들이 많잖아요. 좀 물어봅시다. 한국에서 본 일본 간판 중에 기억 남은 거 있어요? 그 일본말 아니라 한자 간판이었는데 괜찮으세요? 그 어떤 것을 봤는데 그 중화 요리 가게 간판이었는데 중화 요리 동교라고 써 있었어요. 동교. 그러네. 글씨가 정말 빨간색이랑 파란색이에요. 항상 그거 정말. 그리고 폰트가 다 똑같대요. 가게 요리 그 메뉴 써 있는 건 많이 봤어요. 시간도 단축가라서 있잖아요. 안에 가서 아, 뭐 먹을까 뭐 먹을까 그게 아니라 그런 거는 뭐 한국 사람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예전에 법삼집인가 뭐 젓바집인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뭐 거기서 사장 이름? 랑 사장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간판 옆에 할머니 사진이나 그게 있으면 아 여기는 진짜 사람 많이 있다 인기 있다 뭐 이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뭐 좀 한번 들어갈까 그런 예 그렇게 생각돼요. 어떤 사람이 김치를 사려고 가게 돌아왔대요. 근데 가다 보니까 여기 치카였대요. 치과요? 그 가게가 이름이 김치과? 아~ 치과! 왕이라는 게 많잖아요, 왕. 완돈가스! 완돈가스! 완돈가스? 완냄면? 완보쌈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해요. 어느 가게가 가장 맛있는지. 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일본인 친구들이 많이 힌트를 주셨는데 과연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 간판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오늘의 문제는 이거입니다. 맞춰보세요. 자, 요즘 거리에 사람 수만큼이나 많은 게 또 간판이죠. 으흠. 길로 넣어두신 분들은 간판 보고 또 약속 장소에 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디자인도 제각각이라서 이 거리에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3위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자, 한국 간판 이미지는? 아, 일단은 너무 많다. 네. 어떤 거리 가면은 진짜 너무 많아서 정신없어요. 프랑스는 이제 건물 하나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간판은 1층에다가 작게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건물 안에는 이런 가게가 있다. 쉽게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거죠. 네. 자 그럼 계속해서 2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 간판 아하. 예쁘죠. 정말 잘 만들죠. 귀엽기도 해요. 뭐 돼지 삼겹살 집이면은 돼지 머리 딱. 땅 하나 놔두고 뭐 통닭 집에는 닭다리나 닭머리 다 거기서 걸려 있었어요.
제가 그 예쁜 간판을 보고 그냥 지날 수가 없어요. 아. 만약에 그렇게 지나면은 국위에 그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아. 간판이 하여튼 첫인상이기 때문에 개성을 살리려고 노력들 많이 하죠. 그것 때문에 갔다 그럼 성공한 거죠. 그럼요. 그렇죠? 네. 자, 외국인들이 한국에 간판하면은 일단 너무 많다. 그리고 디자인이 예쁘다. 자, 그러면 1위가 과연 뭘지 생각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국의 간판. 어떤 이미지가 가장 많은지. 참 외국 분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보는 게 한국 간판 아니겠어요? 네. 어느 정도 정답을 적으셨으면. 어, 되게 빨리 적으셨어요 이번 문제는. 네. 자, 우리 여권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아, 일단 우리 파임 씨는 무슨 뜻? 예를 들면 끼끼끼라는 간판 있잖아요. 끼끼끼? 예. 끼끼끼. 끼끼끼. 네. 아, 키읔키읔키읔. 네. 키읔키읔키읔키읔. 네. 그게 무슨 뜻인지. 근데 밖에서 보면 끼끼끼인데 안에 들어가면 아기 옷가게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정말 놀라는 거죠, 그거는. 어, 저는 무슨 열쇠집인 줄 알았어요. 끼끼끼. 아, 옷가게. 네, 그렇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저도 공감해요. 저는 한 번은 그 뭐지? 그 동그랗게 그 둥근 원 안에 면 세 개 그거 간판 갔어요. 그때는 식당 찾고 있는데 라면집인 줄 알아서 들어갔더니 그 아줌마가 수건 두 개 주고 저쪽으로 가라고. 아, 목욕탕 동그라미에 줌 세 개. 아유, 깜짝 놀랐겠네요. 그거 밥 먹으러. 먹이면은 라면집인데. 이 외국인의 눈에는 라면집으로 보이는구나. 저도 그럴 수 있겠어요? 많이 착각했어요. 예? 라면집인 줄 알고 저도 많이 착각했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예.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목욕탕이라고. 그러니까요. 저도 몇 번 갈 뻔했어요. 그런 표시는 중국에서는 차집이었어요. 네? 차집, 차 마시는 집. 아, 차집을? 네. 뒤에는 밑에는 차잔, 위에는 연기 이렇게. 아~ 한국 사람은 또 목욕탕인지 알고 들어갈 텐데. 여기서 차집이군요. 제가 그런 간판 봤어요. 이상한 치과. 제가 진짜 이상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상한 치과. 나중에 친구 설명했더라고요. 이거 이가 상하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외국인들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간판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간판을 특이하게 쓰면 사람들이 더 이제 시선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본 거는 먹고 갈래, 맞고 갈래 이런 게 있었어요. 맞고 갈래. 그래서 맞기 싫어서 그냥 갔어요. 룸 살롱 원래 룸에서 한글로만 쓰고 살롱 영어로 써요. 그럼 케냐에서 살롱 미용실 듯이 있어요. 또 돌아가는 거 있었어요. 그럼 내 친구 한번 수업 늦게 끝나고 오, 미용실 우리 가자. 그럼 가면 돌아가, 오, 살롱. 돌아가 보니 오, 여기서 뭐 하는지 너무 놀랐어요. 우리 집 근처에 처갓집이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처음 너무 당황했어요. 장모나 다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아~ 안 들어갔어요. 예, 주로 장모님들이 모여 계신 식당. 사위들로서는 뭐 많이 편하지만은 않을 수 있죠. 네. 저는 한국 간판들이 주인 이름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 예를 들면 타차펌 베이커리. 베이커리. 아하. 아하. 이윤석 뼈 해장국. 아, 딱이네요. 최고네, 최고. 한강산 미용실. 특히 미용실들이 그 주인 이름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연예인 이름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근데 저도 그 예전에 종로 1가에서 3가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그 노점상에 있는 가게 이름이 선영인의 귀걸이 가게인 거예요. 아~ 그래서 제 이름이 또 선영이니까 아~ 거기 있는 귀걸이를 또 여러 개 이렇게 사가지고 그 앞에 기념사진도 찍고 아~ 그랬어요. 네. 아마 선영이들은 다 샀을 것 같아요, 거기서. 아~ 그런 거 노리고 그분이 원래 이름은 선숙인데 그렇게 쓴 거예요. 흔한 이름이고. 파임 씨 같은 경우는 파임 드레스 같은 거 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 파임 드레스. 죄송합니다. 네, 사과드리고요. 자, 미안해요.
유러피안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아시아를 생각할 때 작은 골목에 막 간판들이 밤에 이렇게 니온 사인들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네. 니온 사인이요? 니온. 네, 니온 사인. 니온 사인. 니온 사인. 니온 사인. 네. 네. 그래서 저도 화려하다고 생각하고 적었어요. 밖에서 보면 뭐 30% 할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이거 얼마예요? 이거 할인 아닌데. 막 이거 세일 아니에요. 막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헷갈리는 거예요. 이 간판과 다른 또 네. 판매를 하는. 네. 그 간판에 이렇게 밑에 보면 일부 품목 제외. 그런 게 이제 함정이죠. 그럴 수 있죠. 아, 진짜요? 저도 네. 재미로 그런 간판 봤어요. 내일은 50%. 근데 그 간판이 매일매일 붙어 있어요. 내일은 50%. 내일은 50%. 그런 거 사실 있죠. 맞는 말이죠. 네, 내일은 50%. 네. 지금 혹시 이렇게 홍보 문구나 간판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랑 틀렸던 경우 있나요? 다른 분들도? 혹은 뭐 그 간판에 글씨가 좀 틀렸다거나. 영어 그대로 번역하는 간판 있어요. 특히 저 한번 봤어요. 그거 disabled parking lot. 그거 장애인 주차장. 그럼 영어로 번역하면 이 주차장 장애인이야. 그럼 드시는 분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럼 제가 주차장 어떻게 장애인이야? 그러면 맞는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Parking lot for the disabled. 그거 하면 외국 사람 거기서 장애인 주차장 있구나. 그런데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요즘 네. 이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메뉴판 하나 봤는데 네. 메뉴판 인터넷에서 거기 나오는 거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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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옆에 영어로 six times 그 다음 밑에 six times 6회 6 times 6번 어머나 그러다가 또 다음에 또 생고기 생고기 그건 뭐라고 써있어요? 라이프스타일 미트 라이프스타일 미트 이거 깜짝 놀라네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냥 뭐 기술만 믿고. 약간 콩글리시처럼. 물 헹구는 와터 타임즈였네요. 근데 제일 아쉬운 거 요즘 영어 틀린 간판 많은데 요즘 한국에서 외국인 많이 살고 있는데 번역하면 그냥 외국인한테 뭐 확인해달라고 하면 되지. 왜 안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주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괜히 그냥 아는 척 하려고 잘난 척 하려고 영어로 잘못된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확인에 확인을 거듭해서 제대로 된 영어 표현을 쓰든지 아니면 우리말로 그냥 쓰든지. 이거 좋은 얘기예요. 예. 그리고 네. 가끔 보면 이제 일부러 재미나게 하려고 그렇게 틀리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네. 외국인들이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릴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조심할 필요도 있겠네요. 네. 제가 오래됐는지 간판 몇 개 봤어요. 네. 제가 보니까 피방. 네. 그렇게 봤는데 이게 피방. 뭔데요? 피방. 피 없어졌어요. 피시방. 피시방. 네, 이거 PC방 있었는데 PC 없어지고 아니면 노방. 노방. 이거 뭔데요? 그거 노래방이었어요.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 보통 많잖아요. 뭐 평양 냉면. 아니면 제가 사실 오늘 점심 때도 해장을 남원 조탕으로 했는데 근데 남원 조탕 사실 집집마다 다르거든요 맛이 그래서 원래 남원 조탕이 어떤지 궁금하고 그다음 뭐 부산 횟집도 있고 아니면 뭐 포항 마켓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지역 이름을 쓰고 네 지역 이름 예 따로 지나 하여튼 먹는 게 가장 궁금하세요 그렇죠 일라이 씨는 네. 한국 간판 간단하다 네. 오호 아 그래요 일단 되게 간단하고 이제 기억에 남는 간판들 많죠. 그래서 간단하다고 썼습니다. 네. 간단하죠. 말씀을 너무 간단하게 네. 하셨는데 네. 단도 직입적으로 그냥 찻집이면 그냥 다방 이렇게만 써놓은 데도 있고 밥집이면 밥 네.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은 데도 있어요. 커피 마시고 카페 막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카페. 제가 본 간단한 집 중에는 어떤 제과점인데 그냥 빵. 자, 오늘은 저 정답 확인 전에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정답이 무엇인지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네, 1위 궁금하시죠? 1위는 바로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네, 정답은 네온사인입니다. 한국 간판들을 밤이 되면 반짝거려서 너무 아름다워요.
사인이었습니다. 아, 우리 아드리안 씨, 로이어 박사님, 뭐 유프레시아 많은 분들이 예. 기타 의견을 좀 보도록 할게요. 기타 의견. 아. 재밌는 이름, 한글 간판, 영어가 많다. 할머니, 아, 할머니 얼굴. 그리고 할머니 얼굴 참 다 공감하시죠? 네, 족발이나 순대 이런 간판 항상 할머니 얼굴이 들어가 있죠. 있죠. 간판들이 많아서 사실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말 배우면서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면서 많이 읽는 연습을 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막 그러실 거예요. 네. 다니면서 택시 안에서나 아, 간판은 막 읽는 연습하고 궁금해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점도 있어요. 제가 사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아나운서를 준비할 때 이제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하려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간판을 빨리빨리 읽는 연습을 했어요. 근데 워낙에 맞춤법을 틀리게 표기한 간판이 많더라고요. 근데 외국인 분들이 이렇게 간판으로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만드실 때 좀 정확한 표기법에 따라서 재미든 조금만 생각하시고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재미있는 것보다 무서운 게 더 많잖아요. 무서운 거.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제 한국말을 배우면서 이제 저도 이렇게 막 읽고 막 다니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가게는 내 동생 고기. 오. 막 이렇게 써 있는데 아니면 내 친구의 곱창. 우리 집 내 동 생고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동 생고기. 진짜요? 그 내 동생 동생이 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노리는 거 같이 이렇게 두 개 섞어버리는. 그 되게 놀랬죠 제가. 제가 들은 얘기 중에는 외국인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간판이 할머니 뼈 회장. 어떻게 할머니 뼈로 회장국을 만드냐고. 이게 그 재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할머니가 해주신 맛있는 해장국이다 이런 의미죠. 자 이제 좀 외국 간판들 얘기 좀 나눠볼게요. 핀란드는 어떻습니까? 특이한 간판 있나요? 핀란드 재밌는 거 많아요. 특히 그러니까 술집 이름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 야근, 회사, 유치원 이런 식으로 많이 지어요. 술집 이름. 네, 네. 그래서 이제 누가 뭐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학생인데 야너 어디야? 집에 빨리 와라. 아, 나 아직 학교야.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른다. 자기다 보니까 거짓말 한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이거 전화하는 사람도 이렇게 안심이 되고.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기발하네요. 맞아요. 매일매일 바꾸면 돼. 하루는 나 학교야. 나 오늘 야근이야. 예. 네, 그러니까. 나 약국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술집. 거짓 말은 아니잖아요. 네. 네. 술집 이름 방송국 알아 없나 어디? 아, 네. 방송국이야. 괜찮네요. 오스트리아는 뭐 일단 한국처럼 이렇게 밝게 활용하진 않고 오히려 좀 약간 예술적인 경우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구두 가게면은 거기 신발 하나 이렇게 앞에서 걸어놓고 뭐 보석 가게면은 반지 두 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걸어놓고. 근데 일본은 좀 영어로 표기해야 멋있다는 감각이 있어서 한국보다 훨씬 영어로 표현하는 게 많아요. 근데 한국은 좀 아직도 한글로 딱 눈에 보이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걸 남겼으면 더 한국답고 좋다고 생각해요. 한글 간판이 좋다. 저도 한글 간판이 너무 좋아요. 인스타그램 가면 간판을 그 프랜차이즈 이름 간판 다 한국말로 쓰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분위기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삼청동 같은 데 가면 뭐 들꽃향기, 풀향기 이런 한글 간판들이 참 많아요. 네, 이제 한정식집인데 들어가 보면 정말 향기가 날 것 같은 그런 이름들이죠. 저는 뭐 시골 밥상 아니면 뭐 한 잔의 추억 왠지 뭐 시골 밥상 가면 뭐 할머니의 건강 음식 먹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한 잔의 추억 친구들 가면 뭐 진짜 좋은 추억 만들어질 것 같고 네, 그런 네, 재미난 이름이 있어서 아, 네. 좋은 말씀. 한글로 된 따뜻한 느낌의 간판들 네. 참 좋죠. 케냐 간판 별로 많지 않아요. 한국처럼 또 화려하게 않고 그다음에 케냐도 부족 많이 있으니까 언어 너무 다르니까 어떤 간판도 보면 모를 수도 있어요. 아. 무슨 뜻이 아닌 거. 그냥 길이 건너가면 알아서 그냥 가요. 간판 안 보고 네 그냥 가요. 미국 간판하고 우리 한국 간판 뭐 조명이나 폰트 뭐 이런 거 좀 차이 없는지 그거 좀 전문적인 거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은 이제 한국에서는 폰트랑 이제 색깔이 되게 많고 이제 화려한 게 되게 많은데 미국에서는 이제 가게들이 그거
브랜드 가게들이 많아서 개인으로 하는 그 가게들이 많이 없어서요. 오히려 그냥 다 그냥 그런 다 아는 브랜드만 써 있고 특이한 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더 많고 좀 신기해요. 브랜드 따라 통일이 되는 거군요. 네, 네. 오호. 사실 이 간판을 내건다는 얘기에는 뭔가 이렇게 자랑스럽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보기 좋고 알기 쉬운 간판을 내건다면 더 자랑스럽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라 로슈푸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에게 속는 것보다 친구를 믿지 않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다. 네? 자, 다르다고 의심하거나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믿고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곧 소통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